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재테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이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저렴하고 좀 제대로 되게 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집값의 평균 가격이 5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그 5억 전부를 자기 돈으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행에 융자를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 만큼 융자의 상승폭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실 것처럼 대출 금리가 좀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자 비용이 조금 좀 낮춰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 큰 액수를 빌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뭐 대출 이자라고 하죠.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은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내려갔으나 이게 언제 금리가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계획을 받을 때는 이렇게 덜컥 아무 이자나 구입하시지 마시고 은행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먼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좀 가정 그 형편도 좀 따져서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대출이란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일단 이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 집 마련의 꿈이다. 그게 당장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걸 빌려서 온 겁니까? 당연히 대출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 이 정도 돈을 빌려오면은 나 이 집에 살고 싶어 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번 시간에 배울 체크 포인트를 꼭 살펴보시고 아 나는 내가 적당하게 이 정도 금액을 빌려서 내 이 정도 집에 사는 것이 나한테는 딱 맞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 내용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적당하게 내 집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내 집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꼭 좋은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집이 예를 들어서 한 6억이다 라고 해서 5억까지 빌려준대 하고서 덜컥 받는 것보다는 아 내가 나한테는 1억밖에 없으니까 이 5억을 빌려오는데 이 5억을 잘 갚을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가장 크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대출 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환을 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자, 대출 이자, 대출금을 갚을 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대출 전에 살펴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과 지출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을 번 거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모이겠죠.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이 대출금을 상환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스텝별로 어떻게 나누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인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소득은 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뭐 자영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뭐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시는 봉급자분들은 좀 고정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소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소득은 미래에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지출도 제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녀가 있다. 그럼 자녀에 대한 지출도 점차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소득의 상승폭하고 지출의 상승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의 여러분들의 소득과 지출로 계산을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소득을 여기다 뒀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건데요. 먼저 고정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매달 얼만큼 뭐 관리비를 낸다, 아니면은 뭐 세금을 낸다, 아니면 뭐 식비를 낸다, 뭐 통신비를 낸다 그런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10% 정도, 소득의 10%입니다. 소득의 10% 정도를 더 빼는데, 아,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여분 지출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여분 지출 말고도 어떤 게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휴가를 간다던가, 휴가를 매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7월이라든가 8월에 가기 때문에, 아, 그 부분도 주기적으로 한 번에 빠질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조금씩 어느 정도 10% 정도는 더 차감을 해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미래에 발생하면은 정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돈, 즉 지금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0% 정도 비용을 더 빼놔라. 왜 그러냐, 자녀를 하면은 양육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커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비용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가 없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더 한 명을 더 낳을 계획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추가로 한 뭐 고정적으로 20%는 아니더라도 한 20% 내외로 비용을 더 차감하여라. 그래서 요건 소득은 하나죠. 그리고 요것을 다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부분이 뭐 반드시 있겠다 하면은 그 저축 비용도 빼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이 매월 내가 대출을 했을 때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겠다 해서 은행에 정하면은 은행에서 대출 상황 내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줄 겁니다. 스케줄표를.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할 때 무턱대고 많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요 금액을 고려하셔서 대출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 나 이 정도 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 달에 30만 원 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소득에서 이렇게 지출 부분을 다 제외한 다음에, 그리고 여분 지출까지도 다 제외한 다음에, 아, 이 부분이 내가 갚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고려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금리입니다. 즉 금리가 낮으면은 여러분들의 이자 비용이 좀 절감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1%라도 금리가 낮은 곳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0.1%라도 낮은 쪽에서 빌려주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0.1%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 정도 갖고 뭘 그러나 하지만 매월 0.1%만 차이가 나면은 얼마입니까? 26,870원이라는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 차이다 그러면은 한 자릿수가 더 올라가죠. 26만원씩 매월 돈을 더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금리를 낮은 곳에서 빌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금리를 낮은 데를 비교해 보느냐, 부턱대고 국민은행이다 그렇게 찾아가면, 각각 은행이다 찾아가면은 좀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사이트에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은행연합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쪽 주소에 들어가셔서 은행 업무 정보 들어가신 다음에, 그리고 은행 금리 비교를 가시면 이제 대출 여기 나오시죠? 가계 대출 금리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분할 상환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일시 상환으로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검색하면은 시중은행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와서 얼마 얼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좀 엑셀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엑셀로 비교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나오시죠? 그냥 금융감독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품 통합비교 사이트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대출 쪽 메뉴에 들어가시고 주택담보대출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앞에 것은 제1금융권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SC제1은행이라든지 그런 쪽만 볼 수 있었는데 이 두 번째는 제2금융권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찾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 대출 쪽에 들어가서 이 메뉴 주택가격은 얼마로 하고 그리고 대출금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매월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도 먼저 대출 상담 받기 전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뭐 최저금리 이런 식으로 더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쪽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각각이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군데 다 가보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제2금융권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대출을 받으면은 제1금융권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보도록 할까요? 금리는 일단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1금융권은 좀 더 까다롭게 봅니다. 여러분들의 소득도 좀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소득도 뭐 다 되고 기준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 값이 뭐 1억이다.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최대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뭐 한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쪽 현대해상이라든가 이런 보험 쪽에서는 7천만 원까지도 빌려준다.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 좀 더 받고 싶거나 할 때 1금융권만 고집하지 마시고 2금융권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는 높지만 95%까지 빌려줍니다. 1억인데 9,500만 원까지 빌려준다라는 거죠. 뭐 다른 조건을 좀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쪽이 조금 까다롭지 않게 대출 심사를 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좀 앞에서 나왔죠?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할 의지가 있거나 그럴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1금융권 아니라 2금융권도 고려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서 다 그 내용을 다 깐깐하게 따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은행에서 만약에 3%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차감될 수 있는 이자가 있다. 좀 더 낮은 조건으로 이자를 우대금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받을 게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은행에 좀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카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급여 이체를 한다든가 그러면 좀 더 금리를 뭐 최고 한 뭐 0.5%까지 뭐 많을 때는 뭐 거의 1% 가까이까지 더 다운 시켜줄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뭐 하나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뭐 수수료 같은 게 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자신이 이제 뭐 속한 뭐 지역이라든가 그런 아파트를 직접 입력하면은 시세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나 얼마를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상담사에서 연락을 해서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상담까지 해주니까 이건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다. 너무 복잡하다. 나는 대출을 받고 그런 조건 같은 것도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이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이트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뱅크아이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되시고 이쪽은 뱅크몰이다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O2O 서비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리면 끝이느냐, 그냥 이자만 갚으면 끝이냐, 그건 아니겠죠. 대출 후에도 여러분들이 돈 갚는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나서도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냐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겁니까? 금리는 자꾸 바뀌죠. 아까 코픽스 금리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마다 대출해주는 금리도 바뀝니다. 근데 내가 받을 때 이게 나한테 최적이다. 만약에 뭐 2.5%로 받았는데 난 요게 최적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하고 같은 조건인데 2.3%로 빌려주는 데가 있구나. 그러면은 갈아타셔야 된다. 그래서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해 보시고 내가 내는 금리보다 더 싸게 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갈아타시는 것도 꼭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이렇게 갈아타게 된다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것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후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탈 때 2년 전에는, 그러니까 2년보다 그 앞에 갈아타게 되면은 수수료를 은행이나 좀 내야 됩니다. 넌 나하고 2년 동안은 최소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는데 그 이후에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는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년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즉 1억을 빌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최대 1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목돈이 생겨서 갚고 싶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이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매년 부분 상환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목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비싼 이자 내시지 말고 좀 그러면서 이자를 좀 경감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조건이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은 일단 귀찮지 않습니까? 또 갈아타기 이쪽에서 상담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 이자를 좀 낮춰달라. 그렇게 요구도 분명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감독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흥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갈아타기보다는 먼저 지금 받고 있는 은행에서 좀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추가로 좀 이 부분은 좀 체크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빌리기 전에 같은 내용이죠. 상환 계획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계획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난 다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갚겠다. 뭐 30년 동안 갚겠다. 진짜 길면은 30년 동안 갚고 나는 10년 동안 갚거나 아니면은 한 5년 살다가 더 큰 집으로 옮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돈이 더 얼마 필요하거나 어떻게 목돈을 만들까라는 것도 계획을 꼭 가지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주기마다 금리가 이쪽 금리가 좋았지만 이쪽 대출받은 은행에서 금리가 좋았지만 아, 상대편 은행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3년마다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자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맞게 대출을 받기보다는 비상자금도 여러분들이 아까 저축이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저축도 꼭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축금도 확보하셔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책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정부 정책이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 같아 아니면 낮출 것 같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출금도 대출 받으실 때 좀 체크를 하셔라 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것이 좀 좋은지 그런 팁적으로 체크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도 나가고 큰 시간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꼼꼼히 꼭 살펴보시고 좀 대출을 받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